미래가 끝없이 불안하죠. 이것이 결국 우리의 현주소예요. 그러면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치인들 평가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로 정치인들을 1년에 한 번씩 대통령부터 시장, 군수, 구청장까지 평가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국민들은 발 뻗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성적표만 보면은 아, 저 사람 떨어질 거면 다음 번.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겠어요? 그러면 정치의 현장은 UFC 격투기장이 아니고 수영처럼 기록 경기로 바꾸겠죠. 그래야 여러분들의 집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? 정치인 평가 성적표를 매기는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. 우리 대학 평가도 하고 병원 평가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? 이 평가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되면 전 세계 최대 수출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